환경공학과를 졸업하고 취직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결심하여 합격했습니다. 수질환경기사에 합격해서 매우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하고 좋은 조건에서 취업 준비를 해서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필기는 1과목 수질오염 개론, 3과목 수질오염 방지 기술은 쉬운 편이었고, 5과목 수질오염 강계 법규는 무난하게 나왔고, 2과목 상하수도 계획, 4과목 수질오염 공정시험은 어렵게 나왔습니다. 실기는 필답형은 계산 문제보다 서술형이 더 많이 나왔고, 작업형은 총 한 실험만 나와서 준비하기 편했습니다.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탄탄하게 기초를 쌓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먼저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 개념을 숙지하고 탄탄하게 기초를 쌓으며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기출문제 풀면서 모르는 문제들을 이렇게 오답 노트에 적었고 계속 풀었습니다. 오답 노트를 적다 보면 많이 나오는 유형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꼭 외우고 공부하였습니다. 고경미 교수님이 이런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주셨고 강의도 다른 사이트보다 적어서 공부하기 편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부분만 잘 설명해 주셔서 공부하다 보면 뒤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집중력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필기 실기 핵심 요약집으로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서 시험 보기 전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기출문제 문제풀이도 고경미 교수님이 알기 쉽고 자세히 알려주셔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경미 교수님, 수질환경기사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많이 자신감도 가지고 열심히 해서 덕분에 수질환경기사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칠수록 붙을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을 목표로 자꾸 매진하기보다는 공부를 통해 늘어나는 지식과 실력을 느끼면서 깊고 넓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